이거는 지금 올바가 해외에서 사온 거거든요. 만들어 먹는 게 편할 것 같아가지고 사왔는데 한번 써볼게요. 이거 한번 이번에. 구독, 좋아요, 알람 부탁드려요. 아 이거 콩고기 그거구나. 맛있더라고. 이거 완전 맛있어. 지금 두부에 물 빼는데 어차피 이거는 제가 먹을 거라 그냥 장갑 안 끼고 할게요. 숙주를 살짝 데칠게요. 저번에 숙주 안 데쳤다고 혼나가지고 이번에 살짝 데칠게요. 이게 저희가 길러서 만든 숙주거든요. 이번에 맞아. 거의 한 이틀에 한 번씩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오 어여 나와라. 만두 속에 들어가면 또 어차피 한 번 더 익을 거니까 찬물에 지쳐볼게요. 그냥 이거는 대충 아, 볶음 김치 그리고 간장하고 후추 같은 거 넣었거든요. 다른 간은 안 해도 될 것 같고. 근데 저번에도 많이 넣었는데 많이 넣어도 맛있는 것 같아. 근데 얘 들어가면 진짜 맛있어. 만두 손은 뭐 그때그때 그냥 재료 있는 걸로 저희는 넣는 편이라 뭐 그때그때 맛이 다 달라요 저희는. 근데 김치만 맛있게 잘 나오면 뭐든지 다 맛있게 잘 나오는 거. 그리고 뭐 간이 안 맞으면 뭐 간장 찍어 먹으면 되고. 이거는 지금 올바가 해외에서 사온 거거든요. 제가 만두를 좋아해서 만두를 한번 만들어 먹는 게 편할 것 같아가지고 사왔던 건데 한번 써볼게요. 이거 한번 이번에 여기다가 만두피를 타고 이렇게 양쪽에 물을 묻힌 다음에 소금.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. 적당히 한번 넣어볼게요. 많이 안 넣고 이렇게 한 거 같은데. 너무 많이 넣었나 소금? 아 소를? 소를 너무 많이 넣었나 보다. 좀 빼야 좀 빼야 돼. 해보자. 그래도 그럴싸하게 나오는데? 이렇게 넣거든요? 야. 그럴싸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. 이쁘죠? 이거 좋다. 이걸로 계속 만들어 먹으면 될 것 같은데? 이걸로 대량 생산 가능하게. 잘 돼? 그 이거 두 개짜리 얘도 해보자 얘. 이번엔 두 개짜리 한번 해볼게. 신문물. 양쪽에 물을 이번에 속을 좀 적당히 한번 넣을게. 이렇게 하고 오! 와! 잘 넣었나 이거? 오! 적어볼게. 애기 들어가면 이거 좋을 것 같아. 맞아. 얘 소가 너무 많이 넣어서 터졌네. 많이 먹죠. 털어내고. 6개씩 들어가는 거? 6개씩 들어가는 거? 오! 와! 만두! 2층. 오예! 와, 지금 김이 장난 아니야. 저 김 다 서렸어. 만두. 와 이제 만두 빨리 만들 수 있겠다. 만두 언제든지 손쉽게 간편히. 맞아. 짜잔 만두. 냄새 너무 좋아. 만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만두소 꽉 차 있어요. 두 번째. 첫 번째 한 거는 거의 다 먹어. 당연한 거 아니야. 싹쓸이. 이번에 얘가 커 다섯 개밖에 안 들어가나?